신명기 33장 개혁개정과 NIV로 26절 말씀부터입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There is no one like the God of Jeshurun who rides on the heavens to help you and on the clouds in his majesty. Majesty, 아주 위엄을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There is no one like the God of Jeshurun. 제스룬 내게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하시는 거죠. Who rides on the heavens. 그는 하늘을 날라다니시고 하늘을 타시고 To help you. 그 제스룬을 돕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날라와서 오신다는 겁니다. And on the clouds in his majesty. 그래서 구름 가운데서도 그의 위엄을 나타내시고 언제든지 도우러 오신다는 것이네요. 27절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The eternal God is your refuge and underneath are the everlasting arms. He will drive out your enemy before you, saying, destroy him. 여기에서 underneath 하면은 뭐뭐의 밑에 특히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덮이는 경우에 쓰는 거고요. 두 번째 뜻은 겉으로 보이는 감정, 성격과 달리 속으로 하는 건 underneath. 그리고 세 번째는 민면, 하부 그런 뜻이 있습니다. The eternal God is your refuge.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처소가 되신다고 하셨으면 지금 여수룬에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And underneath are the everlasting arms. 그리고 그의 밑에는 그런 팔이 이렇게 탁 이렇게 받쳐준다는 거죠. 영원하신 팔이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그 여수룬은 그 팔 위에 하나님의 그 팔 위에 딱 있게 하기 때문에 He will drive out your enemy. 그래서 그 딱 보호를 하시고 계시니까 그 어떤 적군이 온다 한들 그걸 다 쫓아내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서는 절수로는 이렇게 딱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And if you sing, destroy him. 그리고서는 절수로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destroy him 이렇게 해서 모든 대적을 그냥 전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면 멸하라 하시도다.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So Israel will live in safety alone. Jacob's spring is secure in a land of grain and new wine where the heavens drop dew.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Blessed are you, O Israel, who is like you, a people saved by the Lord. He is your shield and helper and your glorious sword. Your enemies will cower before you, and you will trample down their high places. Trample down, 밟아 뭉개는 거죠. Cower 여기서 겁을 먹고 몸을 숙이다. Cower는 겁을 먹고 몸을 이렇게 숙이는 거. Cower before you, 당신 앞에서 그렇게 아주 적군은 납작 엎드리게 될 거라는 것이는 겁을 먹고서는. And you will trample down their high places. 그들의 가장 높은 것이라도 발로 짓밟아 뭉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적군이 된다면은 만약에 나의 적군이 된다면은 그 적군은 무서워서 그냥 얼른 납작 엎드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의 적군의 머리를 밟아 뭉개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처럼 이렇게 적군이 완전하게 복종하게 항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높고 훌륭한지를 높고 뛰어난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게 된다면 이 축복이 정말 우리들의 모두의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꼭이 말씀 따라 지키고 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